드디어 나군. 자, 여러분들 이제 긴장하셔야 됩니다. 네. 비나영 씨 나오는구나. 나와요? 드디어 나와요? 그 분이에요? 그녀의 정체가 그럼 영화는 이유 나오겠지? 밝혀집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녀가 왜 영어를 썼는지 오케이, 오케이. 그녀는 누구인지 제 나이는 좀 적당히 많이 먹어가지고 38이고요 그리고 음악 전공을 했는데 파이프 오르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전공이 당연히 피아노인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음악을 전공해서 피아니스트로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 달라 보인다. 멋있다. 와. 아름답다. 아이는 한 명 있어요. 지금 10살이고요. 혹시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요. 아들. 저 닮아서 팔다리가 길어요. 얼굴도 굉장히 작고 공부도 엄청 잘하고 아 그래서 아들 교육 때문에 제가 그때 이혼 소송 당시에 이제 아이 영어는 제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를 증명하려고 태수를 이제 수료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 수료해 갈 때쯤에 소송이 나와버리는 결과가 나와서 좀 속상했지만 어쨌든 태수를 따서 이제 영어 교사로도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도 영어랑 피아노 연주 조금 병행하고 있어요. 제가 별거할 당시에 이제 아이를 두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참 소송 들어가고 나서야 아이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될 시간에 4살 입장에서 3, 4살짜리가 당연히 엄마랑 몇 시간 보고 간다는데 좋아할 애가 어딨어요. 막 처음엔 아이가 못 받아들여서 울고 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면서 진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때 아들한테 제가 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오해할까 봐 내가 너랑 있고 싶지 않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엄마가 너를 정확한 시간에 보내는 걸 판사님한테 보여줘야 그 판사님이 엄마랑 너랑 더 오래 있게 허락해 주실 거라서 그래서 그 4살짜리, 3살짜리 아이를 붙잡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처음엔 아이가 못 받아들이죠, 당연히. 근데 한 몇 번을 설명하니까 나중에는 수긍하고 가더라고요. 안 울고. 그래야 엄마랑 더 오래 있는다는 걸 알아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고마웠고 미안했어요. 어린애가 그런 상황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미안했는데 그래서 지금 아들 볼 때마다 맨날 너무 대견하고 고맙고 그래요. 아, 진짜. 다 이해가 돼, 다 이해가 돼, 이제. 다 이해가 된다, 이제. 그랬구나. 민나영 씨를 우리 너무 오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오해를 많이 했어. 오해를 많이 했죠. 아들을 위해서 그 영어 강사까지 한다는 건 정말 네. 대단, 그러니까. 의지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